제일고 외모 1순위, 심지어 성적도 1등급. 말 붙이기조차 어려운 상대. 자는 나란 인간이 존재하는 건 알까? 여긴 백일장에 나갈 박찬홍 작가, 시부문의 대표야. 나 왜들 그러고 서 있어? 뭐 파이팅을 외치던가, 아니면 뭐 악수라도 하던가. 말이 안 오노. 너 취향은 여전하네. 어? 뭐가? 그 니트 말이야. 그것도 보라색이네. 그냥 뭐 내는 이상하게 보라색 좋더라. 그 보라색 좋아하면 뭐 사이코라 그러는데 내는 진짜 알거든. 그러니까 그 경표 같은 그런 이상한 하나 알고. 아니 뭐 친하지 경표랑. 근데 그 사실 엄청 좋은 하거든. 그러니까 그 보라색이 너랑 안 어울려. 그 색깔 촌스러워. 어, 내가 말이 좀 심했나? 아니 아니 괜찮다. 남자는 그런 걸로 상처받고 그러는 거 아니다. 다른 뜻은 아니고 너 피부색이 약간 까매서 와인색이나 네이비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. 너는 왜 시 안 써? 우태태가 누구 칭찬하는 거 처음 봤는데. 가면 넌 왜 그림 안 그리는데? 네 잘 그리잖아 그림. 싫어질까 봐. 뭐가? 우리 아빠. 내가 상 받아갔는데도 미술하는 거 반대하면 진짜 상처받을 것 같거든. 니는? 나 뭐? 니는 미술하는 거 어떤데? 그게 뭐가 중요해? 너도 혹시 그런 적 있으려나? 뭔가 무서운 걸 봐버렸는데 내가 모른 척하면 그냥 이미 지난 일처럼 지나갈 수도 있어. 내가 아는 척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 그냥 무섭고 피하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. 너 같은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?
무서워도 부딪히는 게 맞을까? 아니면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게 맞을까? 내 같으면 네가 안 다치는 게 좋은데 난 그게 뭔진 내도 잘 모르겠는데 뭐든 간에 네가 더 행복해지는 쪽이면 좋겠다. 결과가 바뀌는 것도 아니라며. 그런 걸까? 내도 더 행복해지고 싶다. 네 소개시켜주기 싫다 나. 박찬호 역시 똑똑해. 아니 너 괜찮아? 얼굴이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아니 별일 아니다. 일단 나가자. 그래 사실 나도 너한테 찬홍? 어, 김대형. 아, 둘이 친하다더니 같이 공부하다 쉬러 온 거야? 아니, 사실 찬홍이 내가 너 소개시켜준다고 계속 그러더라고. 이렇게 우연히 만날 줄 몰랐네. 야, 미리 말해라지 좀. 신경 좀 쓰고 나왔을 거 아니야. 장소도 이게 뭐냐? 하여간, 미안하다. 야,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. 그러게. 목소리라 그런가 보네. 전화 오는 것 같은데. 나가서 좀 봤지. 세윤아, 너는 나 믿지? 나 정말 소문처럼 그런 짓 한 적 없어. 네, 믿어요. 고마워. 진짜 고마워. 역시 너밖에 없... 너 왜 내 눈을 못 봐? 잊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. 오. 친구가 남기고 간 물건이라도 있으면 그거 보면서 추억도 하고. 서정이 언니 말이야. 어. 갑자기 신서정은 왜? 죽기 전에 너한테 따로 연락한 거 없었어? 걔가 나한테 연락을 왜 해? 아니 뭐 한때는 우리 친하게 지냈잖아. 친하긴 누가 친했다고. 너랑 친하니까 나도 그냥 같이 놀아준 거지. 그 데이트 게시판 글 말이야. 그거 진짜 서정 언니가 올린 걸까? 맞겠지. 그 아이디도 똑같았고 그 언니 돈까지 훔쳤었잖아. 이상하지 않아?
그런데 글 올리는데 아이디가 똑같은 것도 그렇고 언니네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. 웃긴다. 꼭 가난해야 돈 훔쳐? 너 왜 이렇게 예민해? 미안해 세윤아.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너가 자꾸 죽은 사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그냥 다른 얘기하면 안 될까? 너 나 믿지? 당연히 믿지. 내가 비밀이 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? 알아. 너 나 좋아하는 거. 취하자. 우리의 영혼을 취하게 하자. 고작 21g의 무게이니 술이 아닌 너와 나 위로의 눈물 한 방울로. 오. 친했던 언니랑 그림 그리다 답답할 때 산책하면서 했던 노래야. 우리 사랑은 뚝배기처럼 끌어오른다. 그러니 야자수 아래에서 서서히 식히자. 오, 잘한다. 잘하지? 잘하는데? 아마도 우리 끝은 그날 김대용이랑 무슨 일 없었나? 응. 웃기지도 않는 농담 듣느라 짜증은 좀 났지만. 미안. 이상하다. 왜 너랑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? 걱정 같은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. 네가 쓴 시 그 문장 말이야. 죽은 서정 언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랑 똑같았어. 그래서 너한테 얘기하고 싶었어. 사실 나도 용기가 없어서 고민 많았는데 지금은 좀 솔직해지고 싶어. 죽기 전에 내 사물함 안에 넣어놨더라고, 언니가. 난 괜히 내가 준 것 때문에 너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돼가지고. 걱정하지 마라. 내가 잘 갖고 있으니까. 오늘은 학원 꼭 와. 그쪽에서 보자. 세윤아. 응? 내 당분간은 학원 안 나갈 것 같다. 왜? 돈이 없다, 돈이. 그러니까 그게 엄마가 알면 맞아 죽을 거고. 너 본격적으로 글 써보려고? 아, 아니 그게 아니라. 뭐야?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오, 야 박찬호 멋진데? 내가 응원해준다. 팍팍. 글 잘 써. 간다. 그림 계속 그린다고 했더니 화가 잔뜩 나셨어.
격분의 입꼬리고. 암튼 박찬홍 대단해. 너 글 쓰는 거 보고 용기 냈는데 난 벌써부터 흔들리네. 그래도 포기 안 할 거야. 절대. 힘내라고 안 해? 어, 힘내. 영혼 없는 대답이네. 그게 아니라 충분히 힘내고 있으니까 그만 힘내야 된다, 세훈아. 내는 그냥 네 마음이 편한 게 좋은데. 아빠 차다. 요즘 미라가 좀 그래. 나랑 대면대면 하고 표정도 어둡고. 있잖아, 그 아니다. 나중에 얘기하자. 뭐야? 너 생일 11월이지? 어, 어떻게 알았는데? 그 작가 너랑 생일 똑같다? 11월 22일. 기다렸다가 줄까 했는데 너무 나중이라서. 고맙다. 넌 아무것도 준비 못 했는데. 대신 나 손편지 써줘. 나 네가 쓴 걸 갖고 싶어. 꼭 써줄게. 약속했다. 키스였다. 세상은 멈추고 모든 감각이 예민해진다. 이 모든 순간을 아마 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. 게시판 글! 네가 쓴 거 맞잖아, 채미라.
가자. 그래. 나한테 얘기 안 했어? 네 걱정할까 봐.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성으로 연결되며 삐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전화는 왜 안 받고 씨. 오늘은 혼자 갈래. 내가 데려다 줄게. 아니, 그냥 가. 혼자 있고 싶다니까. 내는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. 걱정돼서 네 위험할까 봐. 네 눈엔 그냥 나도 거짓말쟁이 아니야? 나나 미라나 뭐가 달라? 내가 잘못 생각했어. 서정 언니 핸드폰 다시 줘. 내가 가지고 있을게. 여보세요? 네, 미라가요? 미세 척구 빨리 해서 큰 지장은 없나 봐요. 의료보험 되는지 물어봐. 왜 나한테 그래? 당신 애 한번 들춰보기는 했어? 중학교 때 네가 내 낙서 보고 말 걸어줬을 때 엄청 기뻤어. 너도 그림 잘 그리네 했을 때. 왜 나는 너무 왜소하고 소심해서 친구도 없고 그랬었잖아. 너는 그때도 인기 많았고. 그래서 나 무리인 거 알면서도 엄마를 졸랐어. 미술학원 보내달라고. 네가 친근하게 구니까 다들 나한테 다르게 대하더라. 세윤이 옆에 작은 애. 엄세윤 친구. 근데 그냥 내가 조금 불안했나 봐. 그치. 요금이 갈수록 더 밝게.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까 봐. 언니! 나 그게 무서웠어. 진짜 무서워요. 저 대박이야. 언니 밥 먹었어요? 나 안 먹었어. 너 먹었어? 나 배고프니까 빨리 밥 먹고 싶다. 점점 미워지더라. 미워할 게 없는 언니라 그게 더 밉더라.
나는 언니가 그렇게 했지 몰랐어. 진짜로 미안해. 나 몰랐는데 그렇게 했지 몰랐어. 세윤아! 세윤아! 찬호아! 세윤아! 어떡할래? 제 섬에다 팔고 니 둘은 여기서 죽일까? 세연아, 괜찮나? 괜찮아, 나는. 더려가.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. 지금이라도 휴대폰 다시. 안동아. 여기서 나가면 너네 집 가서 또 밥 먹어도 되냐? 갑자기 무슨 소린데? 쟤네 집 김치찌개 엄청 맛있거든. 세연이 너도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날걸.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더. 단역, 그냥 얼른 나가자. 일단 나가자. 나 괜찮아 진짜. 아이씨. 아이 새끼야, 챙길 거 다 챙기니까 친구 형제냐? 이봐, 광야 좀 가라고! 먼저 간다. 같이 가자. 연애 처음 하는 거 티내냐? 엄세는 데려다 줘야지. 나도 간다. 아, 다리.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게. 데려다 줄게. 엄마랑 아빠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. 아, 맞네. 오늘 많이 무서웠지? 늦어서 미안. 아니, 있잖아, 찬홍아. 나도 너 많이 좋아해. 그리고 너도 나 많이 좋아하는 거 잘 알고.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어디까지 해줄 수 있겠어. 우리가 서정 언니한테 결국 아무것도 못 해준 것처럼. 그러니까 너 잘못 아니야. 미안해 하지 마.
어떡해요.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. 진작 오고 싶었는데 또 언니 눈 못 볼까 봐, 그래서 또 언니 상처받을까 봐 한참 걸렸어요. 그래도 1년이나 걸릴 줄 몰랐는데 안나 다치는 없고 괜찮아. 근데 안에 안성도가 비틀어. 안나 들어와줘. 내가 오지 말랬지. 그냥 죽게 내버려 두라고! 누구 맘대로 그렇게 쉽게 죽어? 너 걱정돼서 구하러 온 거 아니야. 이유가 듣고 싶어서 살려준 거지. 왜 그랬어, 서정이한테? 왜 그랬냐고! 니들이나 나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? 제일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, 그리고 그 옆에 몰려있는 애들. 내가 이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참 궁금했는데 모래성처럼 쉽게 부서지더라고. 아, 나만 역 같은 게 아니었구나. 친구 같은 거 옆에 있어봤자 겨우 저 정도구나. 부서진 적 없다. 돈혁이도 결국 여기까지 왔고 세윤이도 마찬가지고 다들 최선을 다해서 서정이 눈앞을 지켰다. 모래성 아니다. 그래. 그럼 나 항상 그 성 밖에 있던 나. 들도 봤잖아, 김태형이 나 어떻게 괴롭히는지. 가져왔어? 가방 줘봐. 아, 뭐 줘봐. 니들 중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날 도와줄 수 있었어. 근데 그냥 날 내버려뒀잖아.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처럼 될까봐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! 니들만 아는 그 잘난 우정, 그 거지 같은 우정, 진짜 너무 하지 않아서 내가 한번 박살 내봤다. 왜? 내는 그래, 나도
솔직히 우정이 뭔지 잘 모르겠다. 근데 내 니한테 하나만 묻자. 니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누구한테 손 내민 적 있나? 많이 떨어졌어. 내 말 먼저 들어줘. 이번엔 나 솔직히 내가 미술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,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살만한 실력인 건지 그딴 거 몰라 아빠.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. 근데 적어도 내가 그림 그릴 때 어떤 기분인지는 알아요. 그림을 그리면 세상이 꽤나 살만하게 예뻐 보여. 내가 그 예쁜 캔버스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. 그래서 그림 그릴 거예요.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상관없어요. 난 계속 얘기할 거고, 최소한 내가 먼저 문 걸어 잠그진 않을 거니까. 죽음과 희망 사이를 줄타기 한다. 머리 빠졌다.